민속박물관의 분원을 순천으로 유치하려는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부지 마련에 나섰고 전남도의회도 분원 유치에 힘을 보탰습니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며 광양제철소에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린 전라남도가 오늘 청문회를 가졌습니다. 광양제철소는 이 자리에서 행정처분이 과하다고 주장한 가운데 향후 환경부 협의체 운영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통과됐는데도 불법 주차가 여전합니다. 하지만 과태료 집행 소급 적용 문제로 현재 주민이 입주한 아파트는 불법 주차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여수 돌산청사에 들어선 전남국제교육원 이용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초 이용 기대치의 10%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경복궁에 있는 국립민속박물관의 분원 설치를 놓고 영호남이 경합하고 있는데요. 호남에서는 순천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순천시는 서둘러 부지 확보에 착수했고 전라남도 의회도 정부와 정치권에 공식 건의문을 내서 분원 건립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재인 경복궁. 경복궁 안쪽에 자리 잡은 국립민속박물관은 해마다 200여만 명이 찾는 관광지입니다. 문체부는 경복궁 정비계획에 따라 국립민속박물관을 본관과 분관으로 나누 지방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분관은 순천과 안동, 영호남 두 곳에 건립하는 안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순천시는 드라마 촬영장 15,000제곱미터에 국립순천민속박물관 유치에 나섰습니다. 건립 타당성이 높은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그래서 국회를 통해서라도 전남도의회도 신민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순천분관 건립 촉구 건의안을 58명 의원 발의로 채택했습니다. 정부의 실행 의지 표명을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도 촉구했습니다. 의회에서 지역 균형 발전과 문화향유 기획 균등을 위한 국립민속박물관 순천분관 건립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립민속박물관의 분관 이전은 세종시 본관 이전과 맞물려 영호남 두 지역으로 곧바로 이전은 쉽지 않은 상황. 전남도의 촉구 건의안은 정부와 정치권에도 전달될 예정이어서 국립민속박물관 문제가 새로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네, 지금 광양과 포항 등 전국의 제철소들에서는 조업 정지 처분 여부를 놓고 그야말로 초긴장 상태라고 합니다. 네, 최근에 논란이 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불법으로 확정될 경우 고로를 멈춰야 하는데요. 네. 이 고로를 멈추는 순간 수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면서요? 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지금 업계와 환경단체 사이에서 지금 논란이 뜨거운데요. 오늘 도청에서는 광양제철소를 어떻게 할지 여부를 놓고 청문회까지 열렸다고 합니다. 자세한 상황 문영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남도가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사전 통보한 건 지난 4월 말. 이에 대한 청문이 오늘 전남도청에서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철소 측은 비상밸브인 브리더를 통해 고로 내부의 잔존가스를 배출하는 것은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라며 행정처분을 재고해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청문 결과 등을 참고해 행정처분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지자체와는 별개로 환경부는 고로 잔존가스 배출 문제에 대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갑니다. 특히 현재로서는 기술적 대안이 없다는 국내 철강업계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이번 협의체 조사에서 검증될 예정입니다. 해외에서도 똑같이 전기 보수할 때 고로 브리더 밸브를 개방한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 건지 저희가 현지 조사 같은 것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민관 협의체 운영과 관련해 포스코에 대한 행정 처분 시기 등이 예상보다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포항제철소에 대해 조업정지 10일을 사전 통보했던 경상북도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환경부의 협의체 운영 결과 등을 토대로 행정처분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 역시 광양제철소가 명백하게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며 당초 이달 안에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확정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지만 내일 환경부 회의에 참석한 뒤 최종 방향이 정해질 것이란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한편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은 당진 현대제철은 최근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지금과 같은 상황을 초래한 것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지역 환경단체와 시민단체가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공식 사과와 개선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광양만 녹색연합과 순천여수 YMCA 등 10여 개 환경 시민단체는 오늘 성명서를 통해 고로가스를 무단으로 배출해온 광양제철소가 사과 한마디 없이 지자체의 정당한 행정처분을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광양제철소는 지역 주민과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또 광양제철소는 조업정지를 피하기 위한 여론몰이를 중단하고 환경부와 전라남도도 반성과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 제철소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라남도 주요 관광지 가운데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의 입장료가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성인기준 입장료 분석 결과 도내에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이 8,000원으로 가장 비쌌고 동부지역에서는 순천 나간읍성과 여수해양수산과학원의 입장료가 3,000원으로 평균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순천 자연휴양림과 광양 백운산 휴양림 등은 1,000원을 받고 있어 전시 체험시설과 자연시설의 입장료 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올해 초 소방차 전용 구역에 주차를 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통과됐는데요. 법안이 통과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를 무시하고 소방차 전용 구역에 주차를 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곳곳에 보이는 소방차 전용 구역. 화재 등 위급 상황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소방차가 수월하게 진입하도록 마련된 공간입니다. 그러나 전용 구역 곳곳에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주차가 돼 있는 곳이 많습니다. 저희 소방차가 대형 차량이다 보니까 불법 주정차된 그 차량으로 인해서 곧바로 진입을 못하고 차량이 빠지는 동안 기다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비가 시간 이후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밤 시간대 아파트 단지 주차장입니다. 차량들이 빽빽하게 주차돼 있는 가운데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위에는 일반 차량들이 주차돼 있어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올해 1월 소방차 전용 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하면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법안이 통과된 1월 이후 설계가 시작된 아파트에만 과태료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입주한 아파트에는 사실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그 전용적이라 이제 차로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말을 잘 안 듣고 2차 막 갖다 댄 게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들으면은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될까요, 저희들이? 소방당국은 주차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아파트 단지에 과태료를 강제하기는 어렵다며 현재로서는 시민들 스스로 주차를 지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방차 전용 구역의 무단 주차를 막을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여수시가 돌산청사를 무상 제공하며 유치한 전남국제교육원이 기대 이하의 이용 실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수시의회 박성비 의원의 오늘 시정질문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개원한 전라남도 국제교육원의 프로그램 이용자는 지금까지 모두 2만여 명으로 당초 여수시가 예상했던 최대 18만 명의 10%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박성미 의원은 200억 청사까지 무상으로 제공했지만 당초 제시했던 청사진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현실이라며 기관 유치 시 철저한 타당성과 실효성 분석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항공의 여수 김포 노선 감축 계획과 관련해 관계기관들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상공회의소는 오늘 광양망권 공항 활성화 협의회를 열고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과 시민의 교통 편익을 위해서라도 항공기 운항 편수가 줄어드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지역 정치권, 지자체장들과 함께 앞으로 항공사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대한항공은 여수 김포 노선의 평균 탑승률이 62%에 불과해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며
오는 10월 말부터 항공기 운항 횟수를 하루 두 차례에서 한 차례로 감축할 계획입니다. 최근 산업계의 화두는 단연 스마트팜 공장입니다. IT 기술을 생산설비와 연결시켜 실시간으로 생산 공정을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광주와 전남 지역은 아직까지 도입이 저조하다고 합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자동차 내외장재를 생산하는 한 업체입니다. 대형 로봇들이 쉴새 없이 부품을 생산해내고 각각의 생산 공정은 입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입력됩니다. 모니터에는 하루 목표치와 현재의 생산량, 그리고 불량률까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표시됩니다. 아직은 각 생산 단계의 실적만 자동으로 통보되는 기초 단계의 스마트 공장 시스템이지만 생산성은 15% 이상 향상됐고 불량률도 현격히 줄었습니다. 감소가 우려됐던 고용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중소기업, 어떤 기업들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제도가 아니겠냐 싶어. 실제로 스마트 공장을 구축한 전국의 1,300여 개 중소기업에서 평균 2.2명꼴로 고용이 증가했습니다. 스마트 시스템을 관리하는 업무가 새롭게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스마트 공장을 도입하는 기업에도 그 인력이 더 늘어나고 스마트 공장을 만드는 그런 공급기업 쪽에 그런 그 일자리가 많이 창출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광주와 전남 지역의 스마트 공장 도입 실적은 아직까지 저조합니다. 스마트 공장을 도입한 기업 7,900여 곳 가운데 광주와 전남 지역의 비중은 한 자릿수에 불과합니다. 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생산 물량을 조절하는 진정한 의미의 스마트 공장은 아직까지 한 곳도 없습니다. 기업들이 사전 구축하기 전에 충분하게 이런 부분을 컨설팅을 해주고 어떤 전략과 어떤 로드맵으로 이런 걸 투자를 해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조언을 해주고 저희 관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생산 현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스마트 공장.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은 물론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불법 체류자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위조된 외국인 등록증을 60만 원을 받고 빌려준 혐의로 베트남인 남녀 2명이 해경에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또 외국인 등록증을 담보로 베트남인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높은 이자를 갚지 않으면 협박과 폭행을 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전국의 양식장이나 유흥업소 등에 불법 체류 베트남인 45명의 취업도 알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불법 체류자 신분 때문에 신고하지 못한 외국인이 더 있을 거라고 보고 관계 기관과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오늘 오후 6시 10분쯤 고흥군 녹동항 여객선 터미널 부두에 있던 바지선에서 불이 나 배 일부를 태우고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연기가 많이 발생해 터미널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바지선 인근에서 산소 용접을 하다 불꽃이 튀어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수 웅천지구 개발업체가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상금 반환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여수시가 여수 복합 신도시 개발 측에 270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당초 해당 업체가 여수시에 요구한 744억 원의 절반 이하를 인정한 것으로 여수시는 항소 기한인 이달 27일까지 항소를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소송은 웅천 택지의 선수 분양자인 개발업체가 택지 조성 원가 정산 방식에서 여수시와 이견을 보이면서 제기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여수 지역 전체 어린이집에서 무상 보육이 시행됩니다. 여수시는 사업비 6억 원을 확보해 다음 달부터 3세에서 5세 사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보육료 감면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 지역의 경우 모두 149군데에 이르는 전체 어린이집 가운데 민간 어린이집이 101개에 이르지만 이곳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 매달 4만 5천 원에서 7만 8천 원까지 추가 보육료를 내야 했습니다. 순천시가 창업하기 좋은 도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창업보육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창업 인프라 사업의 하나로 오는 2022년까지 창업보육센터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